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고 오셨겠지만 저의 독서 인생을 한번 훑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알려달라라고 스토리를 올렸었는데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제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 된 책, 저의 책 취향 변화, 인생 곡선 등등 저의 독서 인생, 어떤 그런 과정 같은 게 궁금하다는 요청을 몇 분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독서 인생을 시기별로 좀 나눠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6단계로 나눴는데요. 미취학 아동 시절. 말이 좀 재밌는데, 미취학 아동 시절,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러니까 현 단계까지 이렇게 총 6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대충 이런 식이고요. 그러면은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는 남아있는 기억이 별로 없어서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당시에 유행했던 그림책들을 주로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몬테소리나 혹은 그림책 전집이나 이런 거. 기억에 남는 그림책은 배고픈 애벌레, 그리고 무슨 하늘에서 달 따는 이야기 하나 있었고, 카멜레온이랑 막 색색깔의 동물들 나오는 그런 책들. 찾아보니까 대부분 에릭 칼이라는 작가께서 쓰신 책들이더라고요. 이 책들은 제가 직접 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든 게, 제가 한글을 7살에 유치원 들어가서 처음 배웠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림을 보거나 혹은 엄마가 대신 읽어주셨거나 그랬겠죠? 그리고 제가 그 시절에 읽었던 책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들은 요, 두 권입니다. 얘는 공룡 이야기이고요. 얘는 요 곰돌이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다 영어로 된 책입니다. 근데 제가 한글을 7살에 유치원 들어가면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들도 읽은 거는 아닐 거예요. 그냥 아마 봤을 텐데 재밌는 거는 이 공룡책 안에 자기 이름 쓰는 칸에 제가 이렇게 알수 없는 알파벳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름 영어 알파벳인데 A, B, C, D, E, F 소문자 E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얘네가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고요.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생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도 열심히 읽고 비룡소 출판사 책들도 읽고 그리고 매직 트리하우스 그 시리즈도 읽고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숨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걸 읽으면서 알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막 투탕카멘의 저주 이런 거 읽으면서 뭔가 마음속으로 막 저주 이런 거는 읽으면 안될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서 스탕카멘의 저주에 대해서 읽고 와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무섭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근데 재미있고 막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런 거막 바닷속에 가라앉은 도시 막 이런 거그 시절에 저를 장악했던 책들은 시공 주니어 책들이었습니다. 삐삐롱 스타킹이랑 로알드 달 작가의 책들도 그때 읽고 제가 그때 덕질을 했던 작가님이 계세요. 제클린 윌슨이라는 아마 영국 작가님이실 텐데 제가 정말 열렬히 좋아했습니다. 시공주니어에서 이분의 책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들을 다 사서 모았어요. 당시에 제가 할수 있었던 가장 열렬한 덕심의 표현이 바로 책을 사서 컬렉션 만들기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중에 가장 좋아했던 책들을 골라보자면 난 작가가 될 거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거든요. 당시에는 당연히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번역판을 읽었고 이 원서는 뭐 비교적 최근에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로 샀던 건데 얘 이름이 트레이시예요. 근데 얘가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인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정말 크게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저도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그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정말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잠옷 파티라는 책도 또 있어요. 제목 그대로 친구들이랑 잠옷 파티를 하는 내용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엔초비라는 이상한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책에서 좀 엔초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막 되게 이상하고 징그러운 방식으로 묘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거를 먹는다는 거지 하면서 충격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 따지면 멸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거는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 이 작가님의 책들은 글도 너무 재미있었지만 이 그림 때문에 더더욱 좋아했어요. 그 책들 안에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뭔가 제 스타일이었어요. 지금도 제 스타일이고. 그림은 닉 샤렛이라는 분이 그리셨고요. 네, 아무튼 뭐두분다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독후감을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독후감이랑 일기를 밀려 쓰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성심성의껏 써가는 스타일이었는데 학교에서 써오라고 해서 쓴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쓰는 거 자체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후감 상 같은 거 모으는 것도 취미였고.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문방구에 가서 제일 예쁜 수첩 하나 사가지고, 이런 손바닥만한 수첩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연필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쓴 거를 보면은, 솔직히 쓴 거보다 뜯어낸 양이 더 많아가지고, 수첩이 매번 얇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때부터 나름 꿈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는데 어떤 확실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책을 접할 수 있었어요. 집에 책장도 많았고 또 당연히 책도 많았고 엄마가 독서 관련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책을 접하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책이니까 자연스레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재미있는 책들이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 자체가 계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중학생 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학생 시절은 이책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트와일라잇입니다. 청소년들의 고전이죠. 제가 중학생 때 도서부를 했었어요. 도서실에서 책 정리하고, 대출 반납하고, 행사 돕고 이런 거? 그때 트와일라잇 시리즈가 처음 출간이 돼서 도서실에 들어왔는데, 네, 도서부의 특권이죠. 저희끼리 미리 그 책을 다 순서를 정해서 돌려봤습니다. 모르겠어. 그 책은 솔직히 지금 다시 읽어보라고 하면, 내가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진짜 열렬한 독자였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당시 뭐 2008년, 2009년 그때쯤이었는데 영화도 같이 나왔잖아요. 제 중학생 시절은 트와일라잇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때도 저답게 정말 열심히 덕질을 했고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 사진을 다 다운받아서 핸드폰 배경으로 해놓기도 하고 친구랑 맨날 트와일라잇 얘기만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와일라잇을 빼고는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땐 진짜 트와일라잇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아, 그리고 그때 도서실 서가에 그 살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두께도 엄청 두꺼웠던 책이었는데 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도서실에 갈 때마다 항상 그 책을 몰래 꺼내서 제목이랑 표지만 이렇게 봤어요. 펼쳐보지는 않고 그냥 그 겉에만 이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표지 분위기도 묘하고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굉장히 두껍게 느껴져서 읽을 엄두가 안 났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인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살인을 해석한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 너무 나쁜 일처럼 느껴져서 차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너무 어렸어. 아무튼. 도서부를 하면서 참 많은 책을 읽고 접했을 텐데, 그것들밖에 기억이 안 나네. 아,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생 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혹은 고등학생 초? 그때쯤에
구경모 작가님의 위저드 베이커리를 처음 읽었을 거예요. 그때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근데 구경모 작가님께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 거는 좀더 나중에 일입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는 기억나는 책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공부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아침 8시에 학교 가서 밤 10시까지 야자하고, 그리고 방학이랑 주말에도 학교나 도서관 나가서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책을 읽기는 읽었어요. 독후감도 학교에 내기는 냈는데, 내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챙겨야 했기 때문에 낸 거지, 정말 그 책이 재미있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냈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책을 그때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읽을 시간 자체가 없어서 그랬죠.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저는 고등학생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근데 독서 인생으로 따지자면 요때가 일종의 침체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머릿속을 뒤져도 나오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막 자이스토리, 수능특강 고쟁이 막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네, 고등학생 시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학생 때입니다. 1, 2학년 때는 차츰차츰 독서 권수를 늘려가던 시기였고, 본격적으로 구병호 작가님의 덕질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병호 작가님의 책은 거짓말 안 하고 다 좋아했고, 뭐 지금도 당연히 좋아하고, 그러다가 2016년에 북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독서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근데 초반에는 책에 대한 취향이랄지 그런 게 딱히 없었어요. 그냥 재미있는 책이면 좋아했고, 그때는 취향을 이렇게 탐색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봄, 교생 실습을 한창 하던 그때, 제 인생의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분노의 날들. 제가 정말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들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사실 줄거리는 좀 파격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랑 표현들, 그리고 이 책에서 묘사하는 산골 마을의 어떤 풍경?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덕질을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그누스도 읽었고, 당시에는 이미 절판된 상태였던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도 알라딘 중고서점 뒤져서 사서 읽고, 참고로 그책 이제 다시 나왔거든요. 여러분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유튜브 덕분에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책을 읽는 양도 물론 많이 늘었지만, 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책이 있는 쪽이 바로 내 길이구나. 이런 확신도 가지게 됐고, 제 독서 인생은 유튜브를 계기로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리포터 얘기가 안 나왔죠. 바로 이 대학생 때가 해리포터에 대한 저의 덕심이 터졌던 시기입니다. 그 전부터 당연히 읽고 보고 알고 있었는데, 왜 대학생 때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게 됐냐면, 제가 이제 수험생도 아니고 자유 시간도 더 많고, 그리고 쓸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면서 해리포터 관련된 책이랑 굿즈를 엄청 많이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는 뭐 인터넷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스마트폰도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던 때니까 SNS를 팔로우한다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정말 많이 사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굿즈들이 정말 사고 싶었다기보다는 내가 포터헤드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좀 보여주고 쌓아놓고 영상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더 컸던 것 같아요. 반성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좋아하는 것들로만 소박하게 남겨두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대학원생 시절, 그러니까 현재로 넘어올 텐데요. 대학원에 들어간 것도 제 독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하나예요. 이른바 한국 문학 파티가 열린 건데요. 대학원에서 국문과, 특히 소설을 전공하다 보니까 읽어야 할 책, 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읽고 싶은 책들도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제가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 책을 찾아 읽었다면, 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리스트가 그야말로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처음 알게 된 작가님과 작품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열심히, 나름 열심히는 읽고 있는데, 아직은 좀 역부족인 상태 같고,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새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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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르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책을 많이 낸 작가님들, 그리고 등단한 지꽤 되신 작가님들의 책을 주로 접해왔다면,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등단한 지 얼마 안된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정말 많이 읽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들은 저의 어떤 독서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한 획을 긋고 있는, 현재도 긋고 있는 그런 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학업 이외에는 책을 본격적으로 업으로 삼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아, 내가 나중에 책을 가지고 일하겠구나라는 예상 내지는 확신 정도 했던 시기이고, 지금은 실제로 이 북튜브를 하면서 뭐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출판사들과 컨택을 하면서 협업을 하기도 하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더 진지하게 유튜브 일과 저의 미래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또 중요한 시기이죠. 여러분은 이 중요한 시기에 저와 함께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독서 인생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도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추억들도 새록새록 기억나고, 26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책들을 만났는데, 어떤 한 권이 제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켰다라기보다는 그간 읽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런 누적의 힘. 누적의 힘이 무엇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간 이제 어떻게 하면 책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꽤 많이 받았는데,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직접 읽어보면서 자신의 취향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빠르고 또 확실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인생에서도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접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자연스러운 기회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